돈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? 돈과 행복은 저는 관계가 없다 생각해요. 그래요? 예, 행복이 어떤 기계라고 하면 이게 작동하기 위한 연비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. 네.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?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서 저 후배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구 앞에서 밥 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만날 때 그래도 소고기도 사주고 뭐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4~5번 만난다고 치면 그 100만 원. 지금 택시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. 야, 돈 빵빵 쓰고 다니네.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옷도 한 번씩 사야 되는데 옷도 뭐 하다 보니까 뭐 100만 원. 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800만 원은 적어도 들어가더라.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까? 하고 싶은 게 더 많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야.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또 그렇게 행복할 것인가?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. 끝이. 조셉은 계속 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 명품 사시는 것도 자신을 마케팅하는 좋은 수단이라고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 맞아요, 맞아요, 예. 맞아요.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금식에 팔아야 됩니까? 저는 금식계를 삼으로써 그게 이슈 바이럴이 발생하잖아요. 그렇죠. 그 바이럴의 가치가 그 금식계보다 비싸다고 생각해요. 야, 존이 선생님과는 굉장히 좀 배척점에 있는 얘기네요. 괜찮은데. 근데 내가 돈이 많은 거 알아보게 해서 비싼 금식계를 사고. 맞아요. 어떻게 했어요? 몰랐어요. 나 진짜 몰랐어요. 그러니까 그런 금식계를 사고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죠.